자, 그러면은 이제 이 라드 보호 필름의 이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보건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뭔가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튀면서 스크래치가 날수 있겠죠. 이럴 때 일반 보호 필름들은 그냥 그 스크래치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라드 필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셀프 보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을 위해서 일반 3M 보호필름도 같이 위에다가 겹쳐서 부착을 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3M 보호필름 붙인 곳, 여기 라드 보호필름. 제가 포크를 가지고 우리가 라이딩하다 돌이 튀었다라는 가정하에 긁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긁어놓고 나면은 상당히 표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쭉쭉쭉 스크래치가 생겼죠. 자, 약 40도의 온도에서 셀프 보건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드라이를 통해서 다시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걸레로 닦아볼게요. 닦았을 때 일단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카메라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지금 앞쪽에 일반적인 필름, 3M 보호필름 붙인 데랑, 라드 보호필름 붙인 데랑은 색상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3M 보호필름은 위에 그냥 스크래치가 나 있고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데, 라드 필름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제 그 코팅 물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메꿔진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처음에 났던 스크래치보다는 많이 연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프 보건. 우리가 필름을 붙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생겨요, 필름이. 이런 식으로 붙이다가 우리가 붙이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접히면은 필름이 이렇게 접히면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망했으니까 이 필름 못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필름을 다시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 속에 자, 먼저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줬고요. 이 속에다가 이 꾸깃꾸깃하게 이렇게 펴지지도 않아요, 잘. 애프터서 펴지지도 않는 이 필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넣는 순간 펴지는 거.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이니까 쑥 담그면은, 어우, 지금 펴졌어요. 펴지고, 안 펴지면, 쑥 잡고, 조심스럽게 피면은, 자, 다시 펴졌고,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아, 뜨거워. 보이시나요?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접착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더 보온병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들 쭉 넣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했고 하고 아직 안에 수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분을 건조를 시켜볼게요. 자, 건조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쭉쭉 누르면서 밀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펴고 다시 이제 누르면서 밀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다시 부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지금 한두번 띄었다 붙였거든요. 띄었다 붙이고 꾸깃꾸깃한 데다 물속에다 넣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비벼보면은 모서리에서 뜨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부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붙인 두세 번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접착력 첫 번째보단 약하지만 다시금 스스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뒷면이 쉽게 말해서 본드를 뿌려놓은 게 아니다라고 해요. 본드를 뿌려놓은 게 아니라 뭔가 접착 성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브릴룸 위에다가 벤치로 눌러보겠습니다. 쭉. 우와. 이렇게 누르고 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와,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만큼 신축성이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빵꾸날 직전까지 이렇게 늘어난 보호필름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열을 가해서 다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토치가 있으면 되는데 토치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가스렌지에 휴대용 가스렌지에 불을 켜고 얘를 직접 한번 구워보도록 살짝 열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보이시나요? 펴지는 거. 열기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쑥.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짠. 아까 눌렸던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눌렸던 부분이 거의 흔적도 없이 펴졌습니다. 신축성을 위해서 한번 쭉 늘려보겠습니다. 쭉. 오. 기존 길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 두 배 가까이. 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보호필름입니다. 뭐 비싼 자전거, 몇백만 원씩 하는 자전건데, 이런 보호필름 하나 정도는 붙여놔야 조금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호하고 마음 놓고 라이딩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자전거에 기스가 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기스를 만들지 마시고 보호필름을 붙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